드릴 말씀이 있다지 않았느냐? 전하.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뭐냐고. 아이씨. 눈 떠라. 걔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데. 너 같은 게 뭐 좋다고 영숙이는 저를 던졌대야. 똥이 났어라. 야, 강중길이. 나 너 건들면 안 되니까 그냥 가라. 영숙이가 준비를 살리기 위해서 말했대요.
준길아, 나 도망가는 거 아니야. 저번에 니랑 고민했기 때 야근하면서 깨달은 건디. 난 니 말고는 한 번도 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 그래서 인자라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너도 꼭 되고 싶은 거 되라. 배 탄다고 지랄하고 다니지 말고 이 책으로 공부나요. 넌 될 거야.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알겠지? 어릴 적 새손 시절 너와 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몰래 왔었다. 그날을 기억하느냐? 갑신년 5월 초하을에 소신이 새손궁에 들어온 지 7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살수였느냐? 그렇습니다. 부용지에서 몰래 잉어 낚시를 했었다. 기억하느냐? 8월 초 닷새 소신이 새손궁에 들어온 지 16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살 수였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몹시 상해서 온 날이 있었다. 너는 맞고 다친 연유를 말하지 않았고 나도 내가 울고 있던 연유를 말하지 않았다. 을유년 5월 스무 하루 비가 세차게 오던 날이었고 아바마마가 영전하신 지 3년째가 되던 날이었다. 너는 그때 살 수였느냐? 무엇이었느냐? 좋아. 여기 계셨사옵니까?
뭐 하느냐? 비를 먹습니다. 맛있느냐? 그냥 물 마십니다. 또 맞은 것이냐? 넘어진 것입니다. 놈이야, 나도 다 안다. 손에 쉬운 육간들, 내가 혼내줄까? 이 정도는 끄떡 없습니다. 네 아버지도 저기 계시느냐? 예, 저. 넌 왜 4시가 되었느냐?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금이대장. 네, 전하. 상책을 출궁시킨다. 상책에 대한 어떠한 주포령도 허락하지 않는다. 전하, 하오나. 풀어주어라. 수야, 가서 살아라. 전하, 죽지 말고 살아라. 언니, 어딨어? 어딨냐고? 배고파 울어대는 거 내가 억지로 재웠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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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얼굴. 데려다 놔. 야. 형이 쟤 키우려면, 어? 나 여기 와서 또 술 처먹고 지랄병 떨어야 되는데. 그럼 쟤는 나 뭐가 좋겠냐? 그리고 쟤.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서 니네 엄마 술집 여자 소리 들으면 뭐가 좋겠냐고. 손가락질 받으면 뭐가 좋겠냐고. 손가락질 받는 게 뭐예요? 좀 그렇게 크면 어때서요? 언니보다도 힘들게 애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언니만 힘든 척 하지 마요.
언니. 뭔데? 뭔데 자꾸 이래? 내가 도와줄게요. 언니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다 같이 키워요. 미쳤어? 미쳤어? 야 둘 다 망할 일 있냐?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진짜 도와줄게. 니가 여기 버리지 마. 내가 진짜 도와줄게요. 내 일하는데 그거 왜 가노?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이로? 네가 그 동생 데리고 갔다 왔나? 근데 내 대신 해준다니까 왜 그래 말을 안 듣노? 1등 아무나 하나. 버뜩 집에 들어가서 통달해도 같이 뭐. 치아라. 니는 왜 그래 유도리가 없노? 대훈아, 뭔데? 복여이가? 복여이? 우리 복여이? 왜? 사고 당했단다. 그래서 어디 많이 다쳤나? 강에 빠지는데. 없단다. 강 어디? 어디서? 원곡 진입 제3터널 앞 교각 아래로 추락했단다. 알아! 은행은 내가 한 거다! 알았나?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나? 정신 차려! 죽여야 안 키울 거라! 저 아버지 평생 원망하면서 살게 할 거냐고! 네 지금 그건 뭔 소리로? 열차 피하다 그랬단다. 37호 화물. 중교에만 생각해라. 어이겠노. 산 놈은 살아야 할 거 아니라.
내가 왜 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지 이제 알겠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 되는 거 보면서 내 니를 니를 사랑하는 걸 들킬까봐 그만 니까지 그래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니를 멀리 안 가래. 그 인제 와서 뭐 한다고 얘기하노? 임마야! 이제 네 짐 덜어내야지! 니는 아무 잘못도 없고 미안해할 것도 없고 이제 니를 네가 미워하지 하지 말라는 말을 아버지 꼭 해주고 싶었어. 알았다. 알았다. 나 이제 내 안 미워할게. 그러니까 또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그래. 아버지. 그때 강에서 안 죽고 살아줘서 고맙대. 그거를 의아하노? 누나가 누나가 꿈에 나와가 말해주더라.
고맙대. 뭐가? 다 누나 덕분이다. 뭔 소리로? 다 네가 잘해서 이래된 거지. 아니다. 진짜로. 누나랑 아버지 아니었으면 절대 못했다. 맞나? 하늘의 맹세. 근데 광순, 광순은 왜 빼? 내 열심히 하는 거. 계속 봐줄 거지? 당연하지. 누나. 김자홍은 피고 김자홍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존속살인 혐의에 대해 천륜지옥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존경하는 염라대왕님, 변론하겠습니다. 판결문, 피고 김자홍 유죄. 피고 김자홍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피고 김자홍은 어머니가 그토록 어려운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다 바쳐 딱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놈이 덕준! 이 재판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다고요! 피해자가 없다고요! 대왕님은 모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법경을 띄워라! 하지 마. 하지 말라.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오직 어머니만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계셨지. 피고 김자웅의 어머니는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남겨진 자식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음을 아신 게 다 저렇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다. 알겠느냐? 내 어머니는 그렇게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끔찍한 삶을 살아왔다. 그날의 그 기억을 가슴속 깊은 곳에다 묻어두고 그 찬란 죄책감 때문에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니놈을 기다리며 말이다. 오늘 받겠습니다. 어떤 걸도 받을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머니께 잘못했단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살아서 못한 일이 죽어서 해보겠다고. 난 이미 니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무려 15년이나 말이다. 판결문을 읽어라. 판결문! 피고 김장훈! 망했네. 끝났어. 아주 깔끔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대장.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다시 묻을까? 아, 어떻게 소멸시켜? 침몰을 존속 살해하려는 천륜 대죄를 저질렀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은 뭐 그것도 모자라 무려 15년 동안이나 엄마. 유괴가 엄마? 빨리 읽지 못하겠느냐? 그나저나 상처를 입힌 자신의 어머니를 무려 15년 동안의 유괴가 건방지란 천륜 대죄인의 속가는 바 해당 법정은 피고 김자웅. 엄마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현몽이다. 꿈에 나타났어. 강림 이놈이. 차사 강림은 즉시 원계의 현몽을 중단하라. 대왕님 당장 차사 강림을 호출하시어 그 직위를 박탈하시고. 엄마 일어나봐 빨리. 엄마. 엄마. 엄마 아들 수홍이. 여기 봐봐. 응? 나 대복관 됐어. 엄마 기쁘지? 나 멋있어? 옷 잘 어울리지? 거봐 나 됐잖아. 엄마 애 쫄따거든. 엄마, 근데 엄마 나 이제 근데 못 만나. 왜냐면 나 봐, 대법관 돼서 하늘 날아가. 거기서 나쁜 놈들 심판해 줄 거야 엄마. 내가 그러니까 엄마 나 만난다고 부대 찾아오고 그러면 안 돼. 어? 엄마 그렇지? 알았지 엄마? 알았어? 그랬잖아. 우리 옛날에
엄마 아빠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때 나 못 먹어가지고 영양제 좀 올리고 엄마 아파가지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까지. 그때 우리 참 힘들었다 엄마. 그치? 그래가지고 형이 자웅이 이 새끼가 엄마랑 나랑 둘 다 죽이려고. 근데 엄마 이거 다 알았다면서. 엄마 다 알고 있었다면서. 맞지 엄마? 그래서 형이 이 새끼가 이 병신 같은 게 이게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집에도 못 오고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 다 준 거잖아 엄마. 자욱이 그 병신 병생을 그랬다고. 엄마랑 병생을. 송아. 미안하다. 내 아들 사랑한다. 자, 엄마. 수아. 엄마. 말을 하네. 꿈속이잖아. 엄마. 이승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 그리고 그들 중 아주 일부만이 진정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고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다. 법 제1조 1항에 의거 이승의 인간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 김자홍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김자홍에게 즉시 환생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지영아,
나 지금 엄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거짓말이지? 응? 뭐가?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렀어. 지영아, 밥 잘 챙겨 먹어. 응? 튼튼해야 뭐든 할 수 있지. 엄마가 금방 정리하고 네 근처로 와서 아영이 봐줄게. 일해. 엄마가 도와줄게. 너 하고픈 거 해. 엄마 간다. 나 가. 미숙아. 그러지 마. 네가 그 꽃다운 나이에 오빠들 뒷바라지 한다고 청계천에서 미싱 돌리고 얼굴 헬쓱해져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올 때마다 엄마 가슴이 찢어졌었어. 너무 착한 듯. 너 미징에서 온 글이 돼서 왔을 때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 그때 마음껏 안아주지도 못하고 고맙단 말도 못했다. 미숙아 미안하다. 지영이 힘들어도 알아서 할 거야. 강단 있게 키웠잖아, 그렇지? 금 같은 내 새끼. 같은 내 새끼. 정서방, 내 새끼가 왜 이러나? 우리 지영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지영아, 아이고 지영아. 아우, 지영아. 아우, 지영아. 지영아, 마음 차분하게 가지고 내 말 잘 들어. 너 정신과 가보라고 했었잖아. 네가 좀 아파 지금.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렇게 말하면 오빠만 편해? 내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데요? 지영아,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자기야 뭐해? 정서봐. 오늘 대한일에 수원보다는 덜 춥대지만 바람이 차다. 옷 든든 입고 다녀. 자기 그러니까 꼭 장모인 것 같아. 아영아, 할머니한테 와봐. 이상한 장난치지 마. 뭐부터 하면 돼? 치료 받으면 되지. 아영이가 아직 많이 어려서 다행이다. 철 들었으면 나 이상할 거 아니야. 자주 그러지 않아. 아주 가끔. 했겠다 오빠. 아직 나는 너 잘못될까 봐. 너가 나랑 결혼해서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서.